하고 싶은데 드려요. 뮤직스마트 그리고 국어에서 국어 선생님 국어에서 가장 시를 할 때 시를 왜라고 하시지? 네, 암송을 애들이 머리 아파하잖아요. 수행이니까 해야 되지만 호감은 들까요? 죽을까요?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호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. 근데 당장에 수행경선 나올지 몰라도 호감을 떨어뜨린다면 이거는 우리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예를 들면 그럴 때 암기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배경음악 따라고 MP3로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봐. 그러면 애들이 이 음악, 니들이 이 음악 알아. 이게 신기가 있어. 그래서 그 배경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해서 올려놓으라 그러면 왜라고 안 해도 수십 번을 읽는 거야. 뽀대나 읽는 거야. 그럼 수십 번. 뭐, 별의 눈 밤, 뭐, 어? 인도우주 서시를 뽀대나게 읽으려면